안녕하세요. 뉴스 장터지기 정작입니다.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뭐가 뭔지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특히 김건모 씨 성폭행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가로세로 연구소의 폭로 보도, 그리고 그 밖의 언론들이 뒤따라가서 이를 받아서 쓰는 보도 행태를 보면서 도대체 이게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건지, 어떤 상황인지 상당히 헷갈리고 있습니다. 정말 저도 언론계에서 한 35년 근무를 했는데요. 제도권 언론이죠. 지금은 유튜브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과연 지금의 상황이 옳은 건지 저도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지금 외형적 형태는 이렇습니다. 가로세로 연구소가 김건모 씨 성폭행 사실을 보도하면서 각 언론들이 이를 그대로 뒤쫓아서 보도를 함으로 인해서 이 사건은 지금 세상을 들썩들썩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의 언론보다도 유튜브에 제보자들이 이렇게 몰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유튜브는 보도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결정 구조가 단순합니다. 몇몇 사람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기존의 방송이나 신문은 게이트키퍼라고 해서 여러 단계를 거쳐서 해야만 보도가 결정되고 그것이 보도가 되는데, 유튜브는 그런 부분에서는 단순하고 심플한 구조이기 때문에 제보자들이 유튜브로 지금 몰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튜브가 지금 사회의 아젠다를 만들어내고 기존의 신문과 방송이 이를 뒤따라가는 형국. 그 대표적인 게 김건모 씨 성폭행 사건입니다. 그러면 이런 현상들이 과연 옳은 것이냐라는 측면에서는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일부 언론에서는 김건모 씨 성폭행 의혹의 언론 보도가 절망적이다라고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유튜브 방송은 제도권 바뀌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제도가 없는 거죠. 제도권 바뀌기 때문에. 언론은 기존의 언론은 그런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그 제재와 규제가 있어서 보도에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로세로 연구소는 이 성폭행 사건을 보도하면서 아주 표현되지 말해야 될 부분까지도 세세콜콜 보도를 했고, 이를 기존 언론이 따라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엄청난 폭풍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지금 기존의 언론들은 여러 가지 규제가 있습니다. 방송 같은 경우는 방송 심의 규정, 그리고 신문 같은 경우는 신문 윤리 강령, 그리고 성폭력 보도 가이드라인 등과 같은 어떤 여러 가지 규칙이 있어서 보도로 인해서 제2차 피해가 없어야 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런 보도로 인해서 청소년들에게 이런 어떤 그 성폭행 방식을 전달함으로 인해서 어떤 사회적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성폭행 관련되는 보도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제가 있는데, 기존 언론은 이런 규제를 지켜야 하고, 지금 유튜브 방송들은 이런 규제 없이, 좋게 말하면 자유롭게, 나쁘게 말하면 어떤 규제를 받지 않고 모든 것을 쏟아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이제 유튜브 방송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런 현상들이 옳은 현상인가? 지금 상당히 저도 제도권 언론에서 근무를 했다가 요즘 유튜브를 하는 입장에서 정말 헷갈립니다. 이게 과연 옳은 방식인지. 한마디로 말하면 정상은 아닙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국민들이 무엇을 통해서 정보나 뉴스를 접하느냐 이렇게 볼때50% 이상이 유튜브를 통해서 뉴스를 접하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유튜브의 사회적 영향력은 엄청나게 커졌는데요. 유튜브는 아무런 제한 없이 마구 무엇을 쏟아냄으로 인해서 2차 피해도 우려되고 이런 것이 대표적인 게 이제 가로세로 연구소의 김건모 성폭행 사건이라고 봅니다. 긍정적인 측면으로 보면은 어쨌든 간에 연예인들이 사생활, 부도덕한 사생활을 폭로함으로 인해서 연예인들의 이중생활을 못하도록 한 측면에서는 순기능을 했다고 이렇게 보지만 보도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너무 적나라하게 아무 제한을 받지 않고 폭로함으로 인해서 사회적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금은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할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렇게 지금 그 언론 환경이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얘기를 강용석 씨가 한번 하더라고요. 너무 그 가로세로 연구소가 선정적이지 않느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 강용석 씨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언론이 아니다. 우리는 유튜브다.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가 갖고 있는 특성, 구독자나 시청자를 늘리기 위해서 하는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방식을 어떻게 탓할 수 있느냐. 우리는 제도권 안에 법적 소위 보호도 받지 못하고 법적 규제도 받지 않는 자유로운 영역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맞습니다, 지금. 지금 유튜브가 자유롭게 모든 걸 보도? 언론의 경우는 보도라고 하는데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이제 유튜브를 하면서도 가장 어려운 부분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지금 문재인 대통령,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낙연 총리 이런 식으로 만약에 보도를 하면 뭔가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낙연 총리 쪽에 경도돼 있는 보도를 하는 것처럼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을 똥개 이름 부르듯이 문재인, 이낙연 이 정도는 해줘야 시청자들이 만족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하면은 기존의 언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그 어떤 그 사실을 전달하게 되면은 우리가 그 병원에 가서 항생제를 맞을 때 너무 강한 항생제를 쓰면은 낮은 항생제가 들지 않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언어의 표현이 대통령을 똥개 이름 부르듯이 마구 부르는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나중에 대통령을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정식 호칭을 부르는 것이 이상해지는 거꾸로 이상해지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저는 너무 헷갈려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도 이 유튜브를 해보니까 구독자를 늘리고 조회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좀 선정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어요. 근데 습관이 돼가지고 뭐 문재인 대통령 뭐 이렇게 표현하고 그러면 좀 뭔가 그쪽에 경도돼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요번에 그 김건모 씨 사건을 통해서 유튜브와 기존 언론과의 관계 설정에 있어서는 지금은 유튜브가 이 사회를 지금 주도하고 특히 이런 연애 소식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유튜브가 지금 기존 언론을 끌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제보자들은 유튜브 쪽에 몰리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아젠다, 사회 아젠다를 유튜브가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기존 언론이 쫓아가는 이런 형국이 되었습니다. 이런 현상을 보면서 저는 무엇이 옳다 이렇게 하기 전에 답답한 생각이 들어요. 저도 유튜브를 한 입장에서 보면은 좀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걸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2차 피해라든가 어떤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는 것까지 다 이렇게 표현해서 해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김건모 씨 사건을 보면서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이 사건이 터진 게 12월 6일입니다. 지금 오늘이 12월 26일. 그렇다면은 20일 정도의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피해자는 성폭행 혐의로 김건모 씨를 고소했고, 김건모 씨는 맞고소해서 무고 혐의로 고소를 했고, 지금 경찰에서는 피해자 조사를 했고, 피고소인 조사는 아직 안 한 상태예요. 참고인 조사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강남 경찰서에서. 그리고 이후에 맞고소 사건을 수사를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 사건이 터진 이후 지금 20일이 지났는데 김건모 씨는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이 연예인이라는 거는, 스타급 연예인들은 사실 공인적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사회적 기능이 있습니다.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겠지만은, 어쨌든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면 공개적인 자리에 나와서 입장을 발표해야 된다고 봅니다. 입장을 발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지금 아는 사람들은 김건모 씨의 폭행 사실을 가로세로 연구소가 주장을 그대로 믿고 있는 거예요. 가로세로 연구소가 특종한 건 맞습니다. 그러면 사실이 긴지 아닌지 이거를 당당하게 나와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기자회견을 하지 않고 숨어서 지금 무엇을 하는 거예요? 지금 경찰서에 조사를 기다리고 있는 건가요? 그런 사람이 뭐 국민 가수라고 이렇게 치용어 될 때는 좋고, 지금 이런 엄청난 사건을 터지게 해놓고 당사자가 숨어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김건모 씨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계기가 아니죠, 이번 사건은 엄청난 파문을 일으키고 있으니까, 이 사건이 이제 여파가 돼서 또 가로세로 연구소가 네 번째 폭로를 통해서 특정인을 얘기를 하진 않았지만은, 또 제3의 가해자가 있다, 성추행 사건을 일으키는 연예인들이 있다라고 지금 폭로가 계속되고 있잖아요. 오늘 그 뉴스센터 다른 시각은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한 가지는 지금 유튜브의 보도 행태와 기존 방송 언론이나 신문, 언론이죠, 언론들의 문제점, 헷갈리고 있다, 정말 헷갈립니다 라는 점과, 또 하나는 가로세로 연구소의 보도, 의혹 보도와 관련해서 김건모 씨의 지금 행보 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문제가 불거진 지 20일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숨어 있습니다. 이렇게 숨어 있으니까 국민들은 의혹 제기를 지금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건모 씨는 당장 공개 석상에 나와서 의혹에 대해서 사실이라면 국민께 사죄를 하고 연예계를 은퇴하든지, 아니면 이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면 사실이 아닌 것을 저는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뉴스장터 영상 칼럼 다른 시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